63번으로 넘어갑니다. 63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장에 관한 용어 중 용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네. 그죠? 용어에 대해서 시험 결과를 해석하거나 신뢰성의 척도를 계산하는 데 포함되어야 하는 고장으로 판정 기준을 미리 판정 기준 알죠? 판정 기준을 미리 명확하게 해두어야 하는 알죠? 이거는 고장이다 고장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둬야 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관 고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용어에 대한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정 기준을 명확히 미리 명확히 해둬야 되는 그거는 연관 고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64번을 한번 봅니다. 64번. 어떤 부품을 신뢰 수준 90% C=1 에서 람다 1이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람다 1이 이렇게 돼 있고 C=0고 이렇게 돼 있죠. 시간임을 보증하기 위한 개수일의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때 시험 시간 T를 1000시간으로 T를 우리가 1000시간으로 할 때 샘플 수 N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 요런 문제는 우리가 신뢰성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풀면 됩니다. 요 문제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내용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요런 문제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C=1이잖아. 그죠? 그러면 C=1이니까 C가 나타내는 거는 여기 있고 1이 있다.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뭐냐면 람다 1이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느 걸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 람다 1t로 돼 있잖아. 그죠? 람다 1t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람다 1t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람다 1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잖아. 그죠? 1%입니다. 1%는 10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100분의 1이 1%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10의 3승분의 1이죠. 10의 3승. 그러면 10의 3승분의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시간 t를 곱해주면 되겠죠. t가 얼마냐면 1000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1000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0.00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001이 아니고 0.01이다. 그죠? 0.01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0.01이니까 요거하고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C=1이고 만나는 지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390. 요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문제는 주어진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65번을 한번 봅니다. 65번. 65번을 보면 초기 고장 기간이다. 그죠? 초기 고장. 핵심적인 거는 초기가 되는 거죠. 초기 고장 구간에 발생하는 고장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닌 것은 설계 결함 초기겠지. 그죠? 불충분한 보전입니다. 보전. 알죠? 불충분한 보전이잖아. 그죠? 보전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는 마모죠. 마모. 초기 우발 마모가 있었잖아. 그죠? 그 중에 보전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무조건 마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립상의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불충분한 번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전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마모에 해당이 된다. 뭐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번을 한번 봅니다. 수명시험 방식 중 정시 중단이다. 그죠? 정시.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하는 걸 우리가 정시 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면 100시간, 1000시간이면 1000시간 그때까지 우리가 시험을 하는 걸 정시 중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죠. 미리 시간을 정해져 있지. 100시간이 됐던 1000시간이 됐던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고장 개수에 관계없이 시험을 중단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시 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정해진 개수가 있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다섯 개면 다섯 개. 그때까지 시험하는 요걸 갖다 우리가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수 중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정해진 숫자까지 한다.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